김현수가 국가대표 경력 없는 선배들은 WBC 국가대표팀에게 비난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화제가 된 가운데 전삼성 라이온즈 양준혁을 저격했다는 여론이 나와 더욱 논란이 되었는데요. 이에 리틀쿠바 박재홍이 체육공단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. 나는 양쪽의 말을 다 이해한다. 양준혁은 원래 비판을 안 하는 성격이지만 화가 나서 한 발언이며 본인도 많이 힘들 것이다. 선수협회를 만들 때 고생 많이 했으며 양준혁 같은 선배 때문에 선수들이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. 양준혁 같은 사람들이 더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후배들에게 선수협회의 히스토리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 선배들의 잘못이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김현수에 대해서는 국가대표에서 막내로 시작해 좋은 활약을 했고 주장이다 보니 후배들을 대신해 자신이 방어막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. 기자들에게도 서운함을 드러냈는데요. 비판은 팬들에게 맡겨야 한다. 기자들은 양쪽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은퇴 선수협회 횡령비리 터졌을 땐 기사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가지고 야구인들과 선배들은 왜 쉬쉬했었나. 예전부터 기자들이 깔끔하게 일처리를 했으면 한국 야구가 더 단단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.